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결승전도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젠지가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데 성공하였죠. 멋진 경기를 보여준 양팀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회는 끝이 났지만 우리의 솔랭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13.7패치 PSP 티어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서 플래티넘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의 티어를 나눕니다. 챔피언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계에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웁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말파이트가 최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선두가 아닙니다. 뒤에 따라오는 선수들과 격차를 더 벌리고 있죠. 말파이트에게 OP마크 2장 달아주겠습니다. 픽률 12.6%, 승률 51.7%, 조작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은 챔피언인데 체급이 높으니 벌어진 일입니다. 밴율은 어느새 36.8%를 찍게 되었으며 다이아 이상 구간에서도 픽률 13%, 승률 51.1%, 티어 상관없이 그냥 좋습니다. 사실 대회에서도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말파인데 더 이상 의심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우직한 말파이트의 뒤에는 꽤나 날카로운 챔피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말파이트의 특히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제이스임에도, 그리고 숙련도 차이가 심하게 남에도 불구하고 픽률 15.4%, 승률 49.7%로 1티어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제이스입니다. 참고로 제이스의 말파 상대 승률은 2100여 게임 기준 42.8%입니다. 처참하죠. 그러면 말파이트 밴하고 제이스 해야지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이온과 요릭도 제이스 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요릭은 제이스의 정통 카운터이기도 하죠. 제이스는 요릭을 상대로 460게임 상대 승률 45%, 사이온을 상대로는 730게임 기준 상대 승률 41.7%를 기록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이스는 1티어 픽이 맞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사이온은 꿀벌 마크 미리 붙여주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려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 제이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말파이트와 탱대탱 대결에서도 600게임 기준 58%의 상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조커픽으로 사이온이 등장한 바 있죠. 현재 사이온은 픽률 4.2%, 승률 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치 너프를 먹었던 올라프는 치명상을 피하였습니다. 픽률 2.7%, 승률 52%로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마오카이는 이번 떡상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었죠. 5일이 지난 지금도 마오카이는 픽률 3.2%, 승률 52.3%로 자신만의 지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꿀챔프는 말파이트, 다리우스, 잭스, 사이온, 마오카이입니다. 오랜만에 정글 1티어에 5명씩이나 들어온 것 같네요. 일단 아무 견제도 받지 않았던 자르반이 OP마크를 가져갑니다. 리신이 너프를 받고 1티어 끝자락에 걸치는 데 만족을 하고 있고, 그 빈자리를 AP 3인방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중 카서스의 약진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1티어 5명의 성적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카서스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솔랭 정글 쪽은 AP 챔피언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신의 선호도가 높고, 이번에 버프를 받으면 승률이 많이 올라온 그레이브즈, 너프를 받은 오공, 바이, 세주아니, 그리고 OP마크를 받은 자르반까지 모두 카서스가 상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리신을 상대로는 1000경기 54.4%의 상대 승률, 그브를 상대로는 550게임 53.6%의 상대 승률을 찍고 있죠. 카서스 자체의 성능이 최근 꽤 좋았었는데 점차 픽률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1티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이아 이상 구간에서도 픽률 5.7%, 승률 54.2%를 찍고 있는 걸 보면 지금 확실히 꿀냄새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분명 이번 패치 꽤나 좋은 버프를 받았고 지표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플래티넘 이상 구간에서는 픽률 13.6%, 승률 47.8%로 함정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이아 이상 구간에서는 픽률 15.6%, 승률 48.1%,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픽률 20.8%, 승률 49%로 티어별 격차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헤카림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픽률 6%, 승률 49%로 플래티넘 이상 구간에서는 평범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이아 이상 구간으로 올라가면 픽률 6.8%, 승률 49.8%로 2티어급 성능을 찍고 있습니다.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픽률 6.7%, 승률 53.2%로 꿀벌 달아줘도 될 정도로 떠오르고 있고요. 정글 쪽을 정리하자면 자르반과 몇 가지 AP 정글러들이 대부분의 유저들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있으며, 상위 티어로 올라갈수록 그브나 헤카린 같은 픽들도 치고 들어온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실골 쪽은 녹턴, 람머스, 사일러스, 바이와 같은 픽이 2티어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AP 3대장과 그브, 헤카림 등은 명암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꿀챔프는 자르반과 1티어에 있는 AP 3대장 그리고 그라가스까지입니다. 그라가스도 픽률 8.7%, 승률 51%로 최근 AP 정글러들의 밸류가 올라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패치 미드라인 쪽 패치를 빠르게 정리해볼까요? 카타 버프, 애니 너프, 베이가 너프, 아지르 버프, 야스오 버프. 그 결과 OP마크를 가져갈 미드라인 챔프는 아무도 없었지만 카타리나 제드, 아리가 비슷한 체급을 보여주며 1티어에 안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애니비아와 카시, 애니는 1티어이긴 한데 살짝 느낌이 다른 1티어입니다. 카타와 제드, 아리는 픽률이 10%에 가까운 혹은 훌쩍 넘긴 픽들입니다. 그럼에도 50% 이상의 승률을 뽑아내고 있는 미들맨들이죠. 반면 애니비아, 애니, 카시는 픽률이 조금 낮은 쓰는 사람들만 쓰는 픽들인 대신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픽률 5%를 넘기지 못하고 있고 승률은 52%에서 53%대를 찍고 있죠.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픽은 없고 적당히 버무려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야스오까지도 1티어를 노려볼 법했습니다. 이번 패치 버프를 받아 크게 순위가 상승하였고 픽률 8.3%, 승률 49.8%로 야스오의 조작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좋은 수치를 찍고 있거든요. 픽률이 조금만 더 올라왔다면 1티어를 노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MSI에서 야라가스 조합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한편 아오솔이 어느새 2티어 복귀에 성공하였습니다. 픽률 4.4%, 승률 50.9%를 찍고 있는데요. 이는 조금 더 면밀히 관전을 해볼 필요가 있어 저도 시간을 추후 낼 예정입니다. 이번 패치 관련된 거라곤 영겁 쪽 패치인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까 싶거든요. 차라리 영겁이 원래 아오솔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패치 소식에 다른 빌드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렇게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아오솔 쪽 빌드가 다시 분해되어 있는데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일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패치 영겁 선택률은 내려갔고 승률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리와 애니비아, 카시, 애니, 판테온에게 꿀벌 달아주겠습니다. 판테온은 최근 떡상 영상에서도 한번 조명을 하였듯 상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챔피언들의 픽률이 최근 올라가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픽률 4%, 승률 52%를 기록 중입니다. 바텀 쪽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OP마크는 아무에게도 달아주지 않겠습니다. 대신 징크스와 자야, 베이가, 직스에게 꿀벌은 미리 달아주겠습니다. 일단 베이가는 이번에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떡랑 영상에서 베이가도 다뤘어야 했는데 생각해보니 패스하였더라고요. 그 말은 즉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눈에 안 띄었어요. 대신 원래 너프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실제 체급이 어느 정도인지와는 상관없이 픽률이 쭉 빠집니다. 픽률 2.5%, 승률 53.4%, 밴율은 30%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베이가 자체는 지금도 강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만 자연스레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바텀 AP 카드인 직스도 픽률 0.7%, 승률 54.4%로 순항 중입니다. 바텀 직스를 쓰기 좋은 메타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1%의 픽률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2티어를 유지하는데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리는 이번 패치 너프의 여파로 픽률 13.4%, 승률 4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 이상 구간에선 픽률 16.5%, 승률 49.1%,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픽률 21%, 승률 49.2%로 여전히 건재합니다. 제리에게 다이아 미만 사용 금지라는 팻말을 달아둬야겠네요. 라칸과 불체계 OP마크 달아주고요. 벌집마크도 각각 달아주겠습니다. 양봉장입니다. 그냥 이 둘은 말이 안됩니다. 둘 중 누가 더 말이 안되느냐? 라칸이 더 말이 안됩니다. 어떤 게요? 밴율이요. 픽률 16.5%, 승률 52.8%를 찍고 있는 괴물같은 픽인데 밴율이 10%대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회에서도 가장 많이 고려되는 서폿이 라칸이었는데 뭔가 라칸을 배나기엔 심리적 거리감이 있나 봅니다. 옆집 블리츠 크랭크는 밴율이 66%에 가까워졌는데 말이죠. 심지어 영혼의 단짝 자야 라칸 조합은 11,650게임 기준 듀오 승률 5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라칸에게는 로얄 젤리라도 더 붙여줘야 하나 싶을 정도로 꿀렘 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쓰레쉬와 노틸, 그랩 형제는 각각 픽률 24.3%와 승률 49.7%, 그리고 픽률 11.6%와 승률 50.2%를 기록하며 1티어와 2티어 경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쓰레쉬는 너프가 있었음에도 워낙 잘 맞는 파트너들이 많다 보니 서포 챔피언 중 가장 높은 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룰루는 픽률 9.3%, 승률 47.5%를 기록하여 4티어에 내려갔습니다. 여섯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는 픽이지만 제리 룰루 조합의 가치가 올라오지 못하면서 4티어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챔프인 밀리오는 픽률 10.1%, 승률 48.6%로 무난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텀 쪽에서 루시안의 성적이 살짝 올라왔었는데 밀리오 출시 이후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세나 짚어보죠. 세나가 슬슬쩍 2티어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바텀 조합은 이즈 세나 조합입니다. 1400여판 기준 듀오 승률 52.4%를 기록하고 있죠. 최근 이즈리얼과 세나 모두 픽률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승률이 딱히 떨어지지 않고
있고 둘 간의 시너지도 좋은 편이라 고려해 봄직합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린 세나 세라핀 조합도 듀오 승률 53.9%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즈 세나 조합이 생각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꿀챔프는 라칸과 불츠입니다. 오늘은 13.7패치 PSP 티어리스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